제 시청에서 15분 걸리면 택시로 330원 이내 거리입니다. 야, 제발 좀 오십시오. 광고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 맞습니다. 어서 강남으로 오세요. 그렇죠. 네. 제발. 제발 싸게 드릴게요. 아, 전기 이런... 내년에 꼭 들어와요. 학교 분명히 지어드립니다. 영동대교를 73년도까지 꼭 건설하겠습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그런 곳이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계신 곳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야사. 오늘도 도시 이곳저곳 같이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왜요? 아니, 근데 우리 김 박사님 묘한 그 어투가 있거든. 네. 안녕하십니까. 했습니다. 그것도 있죠. 예.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저기가 개발이 됩니다. 자, 오늘도 독특한 말투로 예, 많은 재미를 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장안의 화제던데요, 김 박사님이. 그런가요? 아, 정말 몰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방송 매체에서 신문 매체가 나와요. 왜냐, 이런 컨텐츠를 갖고 계신 분이 없으니까. 네. 그럼. 아, 세 프로님의 지도 편달을 받은 날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속사정이 또 있죠. 네. 이게 일종의 경제사인데, 네, 그렇죠. 부동산사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네, 그렇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모든 것을 발로 직접 이제 다니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시고 하는 거니까 KBS의 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 저 김영철 씨. 자, 그럼 오늘 임장 한 바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남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야죠. 네. 삼성동으로 가야죠. 삼성동. 아, 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뭐 매일 다니는 데라. 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삼성동. 그 삼성동 얘기를 오늘 해주신다는 거죠? 예. 네. 그건 따져봐야죠. 근데 모든 사람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가는 사실은 요즘 천천히 이제 분화가 시작되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곡 세곡이 정말 매력적이로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내곡 세곡 곡으로 시작하는 고동네들. 은곡 자곡. 자곡. 아. 거의 전 대통령들이 좋아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거기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단독주택들이 가득해요. 예, 맞습니다. 한동안은 약간 멋있었어. 좀 불량주택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주택 분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한 모 정보기관의 본부가 거기 있죠. 아니 뭐 국정원이 정보기관이라봐요. 우리나라는 뭐 아니 그렇죠.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있다 보니까 치안이 안전해서 대통령들이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국정원이 있어서. 예. 국정원에서. 네. 예. 동그란 건물. 네.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삼성동에 살고 싶어 하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송파가 더 좋다 생각을 합니다만 한강 석촌호수가 있어서 아무튼. 오늘은 그 삼성동이 어떻게 해서 주거단지가 되었나 얘기를 좀 들리겠습니다. 네.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거단지. 거기도 침수구역이 원래? 원래는 뭐였는데요? 원래는 정부기관이 들어올 예정이었죠. 저 66년 8월 12일 지도를 보시면 입법부가 대규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 전에 한번 보여주셨던 예, 보여드렸습니다. 네. 중앙청은 뭐 당연하게 중앙청 중요한 기관이고 행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삼각지 일대에 들어올 예정이었고 여의도 쪽에 사법부,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69년에 여의도 및 한강 연안 개발 계획을 봐도 대법원 지구라든지 시청 지구라든지 많은 계획이 있었죠. 국회 지구가 네, 있는 네네. 이건 지우고 그리고 입법부가 남서울 지역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처음에는 이제 국회가 일로 오는 거죠. 좀 순서가 바뀌 국회가 아니라 국회 맞죠. 국회가 네. 그랬다가 이게 어쨌든 뭔가 정부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삼각형의 삼핵으로서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성은 있었고 어떤 정부기관이 들어오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거의 10여 년간. 처음에는 보신 것처럼 입법부가 들어오려 하다가 어느 순간 상공부를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들어오려고 했던 곳은 지금의 코엑스 및 한전 부지 지금 현대자동차가 최고 자리죠. 최고 자리 현재.
그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려고 했냐면은 당시에 분양 지도들이 있어서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말고 오랜만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청사. 오케이. 여기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네. 그 정동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이라는 곳에 있는 지도입니다. 정동에 국토발전전시관이 예. 있어요? 예. 최근에 크게 지었습니다. 그 무료인데 아주 훌륭해요. 컬렉션. 정동이면 어디, 덕수궁 기준은 어디? 어디? 저희 경향신문사 바로. 근처에 아, 경향신문 바로. 예. 이화 지재단이 있는. 거기 뭐 건물 하나 뿔뿔 멋지더니. 예. 그게 뭐 이런 아름다운 건물들이 가득한. 예. 아주 훌륭한 야. 전시관인데. 부동산 라이브러리네. 거기. 그렇습니다. 야. 이 보시면 영동 1지구가 서초동 서초구고 2지구가 강남구잖아요. 그래서 2지구의 지도인데 채비지는 그 수익사업을 위해서 떼놨다가 이제 매각하려는 할 때 채비지 매각 안내도 네. 이렇게 이제 채비지를 팔 겁니다라고 잠시지구 저 한 필지 한 필지들이 다 한 덩어리로 파는 채비지예요? 그렇죠. 아. 와 저게 야. 지금 조그맣게 조각 하나지만 저기 지금 빌딩 한 몇 백억씩 몇 대천에 들어가는 땅인데 저게 몇 백억이라니 지금 몇 천억씩짜리 지금 저 한 덩어리가 저 한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지금 본 웬만한 꼬마 빌딩 한 열 개 들어가는 땅입니다 저게 아. 저기서 오른쪽에 상공부 저 한전부 주고 막 아. 현대자동차가 13조 주고 산대 그 주변에 도시 그 얼마나 많아요? 저거 저거 한 열 조각 내서 그냥 팔겠다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다 그건 아니지만 이 중에 네. 이제 너무 흥분하지 말자. 너 지금 눈 튀어나온다. 눈 튀어나온다. 그 아직 여기 잠실지구는 많이 비어 있고 이쪽 대치동이라든지 개포동은 아직 개발 안 된 상태. 여기는 개포 추가지구가 토지 정리를 따로 합니다. 네네. 아직 서들 다니던 땅이죠. 예예예. 예. 마지막으로 농사를 짓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자면 이제 삼성 상공부 부지는 유명합니다. 근데 상공부뿐 아니라 총무처라든지 여러 기관이 들어오려 그랬어요. 아,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이군요, 저기가. 아, 기본적으로 예약이 됐었습니다. 상공부가 들어온다고. 아, 그렇게. 근데 안 들어오게 된 거는 행정 수도 이전, 수도 이전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코엑스 자리 그다음에 한전부지를 다 상공부가 쓰는 거군요. 예. 그래 그 상공부 출신이야. 지금 상공부 산하단체잖아. 공무원이 내려오라고 했는데 어? 공무원들은 싫고 그냥 저희 그냥 산하기관이 그냥 가겠습니다 했던 게 얻어맞은 게 하나가 한전 또 하나가 무역협회. 그 여러 설이 있죠. 여기 왜 안 간 상공부가 안 갔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버티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강남으로 해결 안 되고 과천 또는 더 아래쪽에 수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북한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상공부가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더 내려가라고. 그렇게 되면서 아, 그랬어. 무산돼 버리는 일을 겪는 거죠. 대략 보시면 이제 청담지구 제1공구 청담공원 영동중고등학교가 있고 도산공원 있고 이건 좀 사진이 죄송합니다만 빛이 좀 이상해서 네. 아쿠저 신사 그리고 여기가 공무원 아파트. 네네네. 영동 공무원 아파트라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그랬는데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쓰신 손정복 선생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물넘치는 땅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처음에 강북 분들이 아무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입주를 했다고. 근데 본인이 1순위였는데 어느 경찰청장인가가 1순위로 강제로 들어가시고. 아 솔선수범 차원에서. 예, 어쩔 수 없이. 아 이촌동도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었죠. 지금도 전국에 많이 짓고 있고. 그중에 유명한 거죠.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있어서 출근도 힘들고 장도 못 보고 괴로워하면서 많이들 뭐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요 옆에 땅이 비어있지만 사실 여기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군사시설입니다. 예, 이거는 뭐 더 말씀드리면 군부대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군부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에? 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아, 그 약간 묘하게 생긴 숲처럼 돼 있는 저기 사실 군부대입니다. 저 땅이 예. 보안사? 보안대? 아니 저희가 수방사죠. 수방사? 수방사는 어?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이게 무슨 동이에요 저희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신사역 사거리입니다. 그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저 정보사 아니에요 정보사? 제가 알기로는 수방사일 겁니다. 수도방해사령부가 아시겠지만 빌딩 지피라든지 고층 빌딩에 위에다 벙커 만들고 웬만한 서울의 서울 경기 지역 산에는 다 대공포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서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수방사 땅이에요? 저기가? 지금도 수방사 땅인지 모르겠지만 군사 기지입니다. 아 그래요? 가보시면 지금도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예. 빌딩이 없고 저기에? 예? 저기 빌딩이 예, 없고? 예. 그냥 지도에는 오.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학동공원인가 그럴 거야, 저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아, 찾아볼까요? 아, 학동. 근데 땅 속에서 열려라 그럼 쫙 그 두두두두두 열리면서. 마찬가지구나. 뭐. 들어오시지요. 아니 우리 김시덕 박사님은 정보기관이나 군부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아니 이거 실종법에 위반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말씀드리면 아, 우리하고는 조금 그런 기관들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신데. 아 학동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저희 맞습니다. 거군요. 여기 보시면 학동 근린공원 아니에요? 여기 그 배드민턴장 밑에 땅 파면 바로 그 그 회의실 천장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왼쪽에 노년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가 네.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한 거고 이 오른쪽 지역에 색깔이 예쁘게 칠해져 있는 게 군부대죠. 그 오른쪽에 살짝 이제 정자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네. 이건 뭐 유수지에도 만들곤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땅은 지금 다른 용도입니다. 아니, 보통 이게 저 로드뷰로 보면 흐릿하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워놓은 데가. 네. 여기가 아마 저 군부대 거인가 보네요. 예. 오늘도 제가 이 방송 녹화하기 전에 마천에 다녀왔습니다. 송파구 마천. 예? 거기도 군부대 있죠. 거기 있었죠. 저기 특수전사령부가 있다가 그러니까. 경기도로 옮겨가고 빈 땅에 지금 위례신도시 및 북위례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군부대 있을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놔서 다 지워져 있습니다. 야 지금 저 군부대가 아마 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땅에 있는 군부대. 아마 또 MB 사저가 저 동네 있었죠. 논현동이죠, 논현동. 논현동. 아, 그렇죠, 그렇죠. MB 사저 논현동. 아 군부대 근처 논현동. 좋아하시네. 이게 이름이 학동인데 사실 논현동에 있는 거는 옛날에 학동이란 게 있다가 한동안 없어졌었습니다. 법정동으로. 네. 근데 학동이 워낙 이름이 좋아서 학처럼 생겼던 마을이라 도로 행정동으로 살렸죠. 그래서 학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아파트 전용지구는 따로 있지만 현대 아파트라든지 한양 아파트 상당 기간 동안은 영동 시형 주택 단지였습니다. 시형 주택. 그러니까 시형 아파트가 아니라 시형 주택. 단층짜리 집들이 네. 똑같은 집들이 나란히 맞습니다. 계속 있는. 처음에는 이 서울시가 이쪽 지역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화곡이나 개봉처럼 단독 주택 단지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상공구 단지 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선 이거부터. 여기 좀 지도가 좀 흐릿하긴 합니다만 72년 8월 9일 영동 시형주택 10일부터 입주자 공모라는 기사입니다. 3단지, 7단지, 8단지, 5단지, 4단지, 10단지, 9단지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시형주택 단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영끌을 했어야 되는 곳이구나. 집값이 탄 저 엘리베이터는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그 누구도 알기 힘든 2022년 집값의 향방. 우리가 감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그리고 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2프로 이진우가 바라보는 2022년 부동산 전망. 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만납시다.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의 실시간 질문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저는 10년 더 살면은 자산을 10배로 불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죠. 아, 오래 사는 게 길이다. 네. 아, 그게 분을 쌓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년만 더 살면 자산을 2배로 더 늘리니까? 아니, 10배. 10배? 네. 네, 10년에 10배 자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3프로TV에 출연해 큰 화제가 됐던 강환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평범한 월급쟁이였던 그가 월급을 쪼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장들의 23가지 전략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 시스템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이렇게 이건 이제 모형도 좀 이상 알프스 같은 데가 지금 모델하우스예요 저게? 모델하우스 좋은데? 그림으로만 실제로는 이런 느낌 1층짜리입니다 좋다 나쁘지 않은데 좋다 예. 이게 옥상, 15단지까지 쭉 있었대요 옥상에서 빨래 말리고 마당에서 놀면 딱 좋네 요 컬러 사진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서울다워지는 영동주택이라고 이런 느낌. 아, 와우. 좋네. 저게 저 보니까 저건데 저기 권상우 나왔던 말죽거리 잔혹사 걔네집이 저렇게 생겼잖아. 아 그런가요? 그지. 저렇게 생겼어. 그 영화는 당분간 저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 거기에 김부선 씨 나오기 때문에. 아 떡볶이 먹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무슨 관련 있습니까? 미치겠네. 아니 왜 이렇게 아수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방송에서 방송에서 그 팩트 보도 한번 했다가 내가 대전이 마셔가지고 거의 아 저런 주택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네. 저게. 제가 몇 년 전에 제작된 논문을 읽었는데 그때까지는 몇 채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분이 실직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저런 거 하나하나가 다 빌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흔적을 못 찾았어요. 아, 저 근생 봤지? 저 근생 받아가지고 5층짜리 딱 올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런 집들이었다가 그런 저게 다 지금 빌라 같은 걸 바뀌고 그렇죠. 저게 길가집이면 빌딩이 올라가면서 두 채, 세 채, 네 채만 딱 묶으면 대형 빌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강남이었습니다. 강남구. 아, 저 뒤에 저 야산은 뭐야 저거. 그 이렇게 나오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요 북한 어디 갔다. 북한 있잖아. 청진 뭐 그러니까 선봉지구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 저거 생긴 거 보면 저런 거 깎고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렇죠. 저 산을 깎지 않고 그냥 시멘트로 발라서 그렇죠. 강남 곳곳에 다니면 정말 차 올라 야 겨울에는 차 이거 어떻게 올라가 하는 그 있죠, 언덕들이 있죠. 엄청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대치동 구마을.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완전 계곡잖아요. 강남 얘기하니까 확실히 나의 발언권은 쑥 들어가는구나. 정프로야 어차피 뭐 당살이고. 말씀처럼 이렇게 평지만 닦아도 땅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언덕 다 남겼죠.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대치동 구마을 같은 경우가 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져서 거기까지 손대는. 강남 마지막 강남 개발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대치동 구마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좀 몇 개 볼게요. 보다 보면 이제 상공부 단지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상공부. 예. 여기가 공무원 아파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 자리가 공으로 돼 있죠. 공원인데 사실은 이게 공원이 아닌 거죠. 공 써 있네. 예. 공원 부지 도산공원. 저는 오탈자 났어. 오탈자. 봉은사. 아 오탈자 났죠. 봉은사.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이거 당황했는데 별로 안 유명했구나 봉은사가 생각보다. 오탈자 난 거지. 그 여담 같지만 여담이 아닌 게 상공부 땅이 원래 봉은사 땅이죠. 조계종 땅입니다. 산 거요? 샀어요? 그게 사연이 아주 복잡한데 이게 요즘에도 요 땅 가지고 지금 저희가 코엑스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 스님들이 지금도 가끔 시위하거든요. 저 땅 가지고 그게 이 박정희 땅까지 가는 얘기인데 범난이에요? 범난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이 이렇게 강남 뜰 줄 모르고 싼 값에 정부에 넘겼다라고 하는 불만인데 이 땅은 봉은사의 사하촌인 거예요, 말하면 절 아래 마을. 그러니까 뭐 아래 양자촌 있고 하니까 물 동서 잘 되고 산촌 있고. 그리고 정부 땅은 남산에 있었어요. 북쪽에. 지금의 동국대학교 근처에. 그쪽에 공무원 연수원이 있었는데 이거를 맞바꾼 겁니다. 아하. 봉은사랑? 봉은사 여기 아래쪽. 여기 동국대학이 된 거예요? 동국대학의 나머지 부지가 된 거죠. 아. 사실은 이제 섬은 서울시가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딜을 보다가 조문이 들어간 게 사실 정부 그게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다. 상공분화지 만들려고. 그러면서 갑자기 조계종 측에서 그러면 이걸로 못 받는다. 더 올려라 해가지고. 자 이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데 4천억 원인가? 해서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뜨니까 최근에 스님들이 좀 그때 우리가 너무 헐값에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스님들은 무섭기 때문에. 네. 전에 들으셨습니다. 예. 그렇다는 설이 있었죠? 예, 그렇다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봉은사 좀 내가 당황한 게 봉은사 이렇게 안 유명했나? 봉은사라고 쓸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충남 보은도 아니고. 신문 만들다 보면 급하게 만들다 보면 그렇습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점까지. 네. 무슨 일보입니까? 저거 무슨 일보? 이건 제가 못 적었습니다. 깜빡하고.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에 하나겠죠. 경향까지 포함해서. 72년만 해도 강남 지역에 봉은사 이름을 들릴 정도로 강남이 그렇게 지명도가 낮았던 거예요. 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땅은 아파트 단지가 될 예정이고 압구정 현대라든지 한양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주거단지였던 거죠. 단독주택단지. 네네네. 그러니까 흐름이 잘 이해가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곡 개봉 단독주택 그리고 주택을 오다가 어느 순간 아파트로 넘어가게 된 것이 사건이 여기서 나는 거죠.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서울 양택식 시장이 72년에 광고도 냅니다.
집을 지으실 시민에게 영동지구의 도시시설이 완비된 주택지를 값싸게 팝니다. 아, 저거 몇 년도죠? 72년입니다. 72년 아. 태어났을 때 아니야? 2%? 저는 12월에 태어났으니까 저 전이죠. 4개월 전. 아. 서울 올라왔을 때인데. 요 까만 게 아. 주택단지고 이미 포장된 도로가 요, 이거 남부순환로 자리고 요 까만 게 이번에 싸게 파니까 게. 제발 사란대. 제발 예, 사라. 제발 사달라였어요. 제발 사달라. 어디 있어? 제발 사달라고. 값싸게 팝니다. 아. 완비된 주택지를 값싸게 팝니다. 그 손준모 선생이 여의도 안 들어가려고 버티다가 억지로 들어간 거고 영동 주거 공무원 아파트도 다들 안 들어가려고 했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최고 면적 1000평도 팔고 최저 면적은 28평짜리도 있고 68평도 있네요. 압구정동에 975평짜리 저거 누가 사는 거야 저거. 얼마니? 야 대박이다. 그래도 경매 방식으로 팔았네요. 근데 보니까 정보가 잘 흘러가질 않아서 한 사람만 했답니다. 시청에서 15분 걸리면 택시로 330원 이내 거리입니다. 야, 제발 좀 오십시오. 취득세 면제야 또. 주택은행 융자 받고. 야 융자도 해줬구나. 아. 그러니까 이때 세금 야. 많이 깎아줬죠. 야, 셔틀버스도 줬다. 11시에 시청 후정에서 현장 안내 셔틀버스 운행. 학교는 없어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는 연내 완공. 연내 완공. 약속합니다 여러분. 제발 와주십시오. 강북은 만 원이니까 제발 강남으로 좀 가세요. 아... 이런 시절이 있었죠. 강남이 저럴 때가 있었네요. 72년 포장 예정인 도로를 까맣게 예. 칠해놨네. 아직은 야, 비포장. 동호대교는 73년 완공 예정. 아, 예. 귀여워. 영동교참. 그 이때 지도가 참 귀여워요. 요즘 어느 순간 기자분들이 이제 위성사진이나 항공사진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맛이 좀 사라졌는데. 시장도 있다. 학교 시장. 초등학교 무슨 진짜 그렇죠. 지도처럼 그렸네. 국물이 그린 걸 거 아니야. 광고 그렇죠. 낸 거니까. 값싸게 팔기 위해서. 아마 돈 아끼려고 공무원이 그랬을 겁니다. 손재주 있는 사람이. 심지어 저 길이 안 맞아. 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안 맞아. 안 맞아. 원래 저 이어져야 되는 길인데. 아 진짜. 네, 여기도 보고 있으면 상공부와 총무처가 있죠. 그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당연히 오는 거였어요. 온다는 전제로 모든 투자가 이루어지는. 아니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기 저 이제 네. 구획 정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저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옛날부터 네. 농사를 지었던.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땅 많은 사람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임페리얼 팰리스 그 집안인데 그게 이제 경복 아파트 앞에 지금 뭐지 그 스포츠센터 그 짓고 있잖아. 네. 거기도 저기 거고. 스포월드. 스포월드 그래. 스포월드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땅을 상당 부분 포기할 테니까 우리 집 땅으로 큰 길 간선도를 내주셔. 오. 이렇게 해서 아미가 호텔 그 앞으로 큰 길이 났다는 거야. 아시겠지만 이면도로와 그 큰 길의 그 직간은. 뭐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 저희가 강남구청인데 네. 저 땅도 어떤 부자가 내가 저 땅 줄 테니까 이쪽으로 구청 와라. 그래서 공짜로 받은 땅이래요. 근데 그분은 그 주변 땅을 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구청은 그 땅 기증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산 그러니까. 딱 아껴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빌딩 몇 개 쫙 올리고 감싸버리고 거의 뭐 이게 한국의 서부 시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근데 저거 보고도 아마 사람들이 잘 안 믿었겠는 거죠. 안 믿죠. 야, 학교가 뭐 내년에 어떻게 들어오냐 이랬어. 안 가고. 그렇지. 강북의 집이 최고인데 단독주택에 살아야지 사람이 부자면 이런 거였죠. 꿋꿋이 수유리를 지켰네. 저는 방금 났는지도 몰랐을 거야. 꿋꿋이 삼양동을 지켰어요. 이건 또 뭐야? 이게 지금 단독주택 너머로 빈 땅인 거예요. 한강 보이는. 진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집만 지었구나 정말. 예. 그 공무원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는 들어오냐? 내년에 들어온대. 그 이런 놈 아침 9시까지 출근시키니까 버스는 미어터지지. 그 다른 기사 보면은 버스가 안 와가지고 몇십 분에 한 대 와서 팔단지 앞에 뭐 사람 줄 서 있고 이런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도강하다가 배 뒤집어서 죽고. 그러니까요. 강남 험한 시절이었습니다. 예, 강남 아니 영동, 네. 영등포 동쪽.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사람이 살만하게 됐고 이제 시형주택 준공식을 합니다. 72년 12월 13일. 양택시 시장과 유경수 여사가 그렇죠. 영동 시형주택 준공 테이프를 끊고 있다. 야, 이제 저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한 2년 전이구나. 네. 1년 전이 78년대 돌아가시지 않았나? 79년
뭐예요? 79년이 박 대통령이고 들어가실 때가 74년인가 좀 몇 년 앞이죠. 네. 아, 네. 맞아, 맞아. 74년인가 그럴 거예요. 4년인가 6년인가 그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은 이 두 사람이 움직일 정도로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온 건 아니지만 준하는 급이었던 거죠.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 계속 느끼는 거지만 영동은 단독주택 단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네네. 근데 그게 좌절되고 아파트로 넘어가게 된다. 왜냐하면은 너무 비쌌어요. 이게 1973년 5월 29일 기사인데 너무 비싼 시형 주택. 사실은 투자 개념으로 이미 값이 몇 배로 뛰고 있었더라고요. 단순하게 주거단지로서가 아니라 이미 뛰어서 외로 뛰어서 이미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단독주택으로 네 부지로서 시형주택권은 많이 할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80평, 60평, 50, 30 역삼단지 건평이요? 건평이 이게 딱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지 아니야 대지? 대지가 대지겠죠. 대지겠지. 아, 택지가 평당 네. 68,000원. 6만 원 아빠 68,000원에서 뭐 79,000원 뭐 이 정도네요. 맞네. 택지. 예. 네. 아. 그래서 보면 이 시기 기사를 보면 명동 반도 유스 호스텔 시형 12단지 주택 공사 흔히 보입니다. 이걸 지금 이 시형 주택이 있었다는 걸 모르시면은 이 시기 기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야. 시형 12단지가 무슨 말인가라는. 성동구 역삼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동구가 나중에 강남구가 되는 거죠. 야. 아, 2대 150번지면 1-1-150번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야, 주택이 평당 20만 원이었으니까 50평짜리 주택도 뭐 한 1,000만 원이면 샀었던 때구나. 요건 75년 기사. 영동 고급 택지 특가 분양. 반포동 택지 분양 시절인데 버스 종점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종점이 있다는 게 땅끝이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오늘 갔다 온 송파구 마천 거여 같은 곳이 버스 정류장이 종점이 있는. 네. 그렇죠. 딱 하남과 만나는 경계 지역. 그렇죠. 영동이 그거였던 거예요. 버스 종점이 있다라는 거는 특수 상황이라는 거고. 84번이 수유리 화계사 입구에 있거든. 아 버스 종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살던 집이 버스 종점이었네. 그러니까 저도 살던 곳에 늘 아파트 버스가 있어가지고. 버스 종점이 있어. 어디입니까? 연대 가기 전에 그 신촌 노타리 가기 전에 그 서서갈비 있잖아. 거기가 종점 자리라서 서서 종점에서 얼른 먹고 간다고. 버스 종점. 위에도 상공부 단지가 있고. 네. 이 정도로 이제 주택 단지가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요건 이제 거의 78년 이제 대충 도곡. 네 아, 도곡 진달래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있고 한 저기 역삼동이구나. 네. 83번 종점 63 77 78 종점이 있고 종점 그러니까 이제 꽤 따끔씩 오른 시점인데 불구하고 종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운수 회사들은 다 떼돈 버셨겠죠. 택시 회사들이 보면 주로 돈 버는 방식이 그렇죠. 땅끝에서 가지고 있다가 부지 팔고 돈 옮겨가고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에 또 사람도 많으니까 뭐 그 운임도 뭐 꽤 정부가 내준 저 광고죠. 그러니까 정부가 낸 광고죠 저게. 요거는 볼까요? 장래성이 보장된. 요거는 이제 동궁빌딩 동궁 상가네. 상가. 아, 네, 상가. 요런 좋은 게 있다. 들어오십시오. 지금으로서 시행사가 낸 거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볼까요? 영동 지역 중 최고 최대의 주거 지역 내 2만여 세대의 밀집지 유일한 상가지로 조성되는 도곡동 중앙로변의 700여 평의 상가 건물임. 개나리 APT를 비롯하여 진달래 청실 홍실 음마 봉원 동원 동화 해청 신해청 해본 적 못 들어봤는데 홍실 아파트가 최근에 아마 철거됐을 거예요. 봉은사 근처에. 아. 송실인가 홍실인가 실 두 개 있어서 헷갈립니다만 그 완전 아파트 지대이며 이제는 거의 사라진 겁니다. 시형 주택은. 그리고 200여 고급 주택가가 조성되어 중고소득자의 집단 주거 지역이며 도곡 대치 역삼동의 유일한 상가지로 조성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인접하여 있음. 묘가 몇 번 들어가는 묘가 지금 아파트 소지네요. 길게 설명해야 될 때였구나. 길게 설명해.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지. 주거되고. 네. 투자 대상의 선정을 곧 당신의 결심이며 장래성이 보장된 지역의 선택은 당신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하다. 모든 책임은 네 책임이라는 건데. 빌딩이 3층이네. 예. 그래서 이 시기 지금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 시기 강남구의 발달을 볼 때는 시형 주택의 문제와 상공분자지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네. 왜 사람들이 여기 투자했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아 근데 세 사람 반응이 진짜 좀 자존심 상한다.
아, 너무, 특히 나하고 너무 익숙한 동네야. 아, 이 프로는 그냥 너무 익숙한 동네야. 아, 세 분 반응이 너무 달라서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뭐 광고가 굉장히 재밌는. 저는 광고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광고들 어서 강남으로 오세요. 그렇죠. 네, 제발 제발 싸게 드릴게요. 아, 전기 이런. 내년에 꼭 들어와요. 저러면서 분양 사기도 많이 난 것 같아요. 학교 분명히 지어드립니다. 영동대교는 73년도까지 꼭 건설하겠습니다.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그런 곳이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또 강남 이야기, 강남의 숨겨진 이야기, 강남의 흑역사 같은 이 이야기들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 계속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남 얘기 재밌게 들려주신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